이어서 2부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지금 모실 분은 각종 미디어에서 최전선에서 저희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치열한 논쟁에서 정말 한 틈에 빈틈도 안 주시면서 맞서고 계신 분이죠.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왜 이겨야 되는지 정말 명쾌한 답을 오늘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젊은 엔진 장해찬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제가 따로 우리 당협의 사무국장님들 뵐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한 6개월이 됐긴 했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청년 최고위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이 자리 빌어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최춘식 원장님께서 저한테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제앞 순서에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과 박대출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을 저에게 맡긴다는 건너 어디 한번 큰코 다쳐봐라 라는 따끔한 뭔가 교훈의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오늘 제가 이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내다 이거 강의하려고 달려왔는데요. 아침에 최고위도 빼고. 근데 제가 다른 일정이었으면 아마 그냥 휴가인데 오늘까진 쉬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협의 사무국장 선배님들 모이시는 행사라고 하길래 길게 고민하지 않고 뭐 가족들한테 욕좀 먹지 하고 정리하고 빨리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또 우리 지도부의 의원들이나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공중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제가 우리 대통령님 모시고 경선 때부터 1년 동안 쭉 해보니까요. 이게 공중전에서 TV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말하고 아무리 토론을 잘해도 지상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당협에서, 지역에서, 또 동네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 백날 방송에서 토론 잘해봤자 그것이 이 끈끈한 바닥의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이 저처럼 방송 많이 하고 뭐 유튜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상전의 중요함을 간과하기 쉬운데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청년본부장 하면서 또 전당대회 하면서 전국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공중전 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조명을 받는 데 비해 진짜 고생하는 우리 지상전 전문가인 선배님들이 당이나 언론의 관심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지상전을 잘해야 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청년과 관련된 대선 때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당협에서 청년들의 활동을 어떻게 늘리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서두로 제가 외람되지만 우리 당협의 사무국장 선배님들께 자신감을 가지자는 말씀을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위기론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 또 험지에서 오신 선배님들도 계실 테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얼마 전에 책을 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 한 번도 사석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방송에서도 만난 적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제 지인이라거나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라는 분이 방송 패널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보수 패널로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도와주는 멘트를 했던 분도 아니에요. 그냥 여론조사나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소위 말하는 중도적인 성향의 평론가인데 이분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한 170석, 민주당이 한 120석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 전망을 마냥 믿고 안심할 순 없고 그 전망이 현실이 되도록 죽어라 뛰어야겠지만 왜이 엄경영이라는 나름대로 언론사가 많이 찾는 무당층 성향의 전문가가 그런 전망을 했을까? 제가 그 기사 인터뷰와 책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이제 유권자들이 가면 갈수록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기분과 정서와 감정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에 맞춰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대단한 시대 정신이나 거창한 슬로건 같은 게 별로 없었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이 뜨겁게 반응했던 건 뭐 민주당 먼저 이야기해주면 뭐 탈모약 공약, 그리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병사 월급 200만원 이렇게 내 몸에 와닿는, 옛날로 치면 대선에서 나오기엔 너무 마이너하고 작은 주제 아닌가 하는 것들에 유권자들이 뜨겁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익 투표를 한다는 건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약 이기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게 엄경영 소장의 분석입니다. 왜냐?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행정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양도받았는데, 국회가 또다시 한 번 더 민주당의 소나기로 넘어가게 되면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회는 정부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말도 안 되니까 거부권이라고 하죠. 제2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손발이 안 맞는 상태가 3년을 더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100% 다 뭐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어쨌거나 일은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입법부와 행정부가 손발을 맞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선 공약,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런 것들을 하나 둘 입법부가 통과시키면 행정부가 받아서 예산 쏟고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나 비호감도가 높다 하더라도 누가 다수당이 되는 게 국민들 삶에 와닿는 이익일까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되어서는 공전 상태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 상태가 더 지속되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분석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이 분석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또 지도부는 민주당 비판도 하지만 우리는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진짜 일하는 정당이다. 일하고 싶어 죽겠다. 일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공중에서, 당협은 당협대로 지상에서 더 많이 퍼뜨리는 것이 최상의 총선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정률성 역사공원 논란이나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조금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를 하지만 총선 이전에 이런 이념 이슈들이 과연 득이 될까? 근데 그런 사고관으로 접하면 총선이 끝나면 또 다음번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하기 때문에 자유우파와 보수의 철학을 가다듬고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정당이라고 말할 기회는 영영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1년 반에 한 번씩 선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본인들은 그 지독한 이념팔이 역사 왜곡을 일삼으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념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할 때 저희는 이 이념과 민생을 따로 동떨어져서 판단하는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북한의 위협이 공존하는 나라에서는요, 한미동맹이 얼마나 강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얼마나 억제하느냐가 대외 신인도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끼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그게 곧 경제 지표와 민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이념과 철학을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게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맞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신뢰도, 그리고 대외 안정성,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력, 이런 것들, 경제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이념이 민생 경제와 결코 동떨어진 이슈가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방송 나가면 중도 이야기 많이 하고요. 우리 중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말하는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중도를 잡는 방법이, 그래, 우리 한 중간 정도, 1 더하기 1은 50으로 하자, 이게 중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소위 말하는 중도 무세들이 중도를 강조하면서 내놓는 해답이라는 게, 우리가 중도가 중요하니까 1 더하기 1은 한 50? 한 45?
이 정도에서 타협을 보자라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도가 중요해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국익과 과학 앞에서 1 더하기 1을 창문이라고 말하는 저 말도 안 되는 전정부 인사들 앞에서 우리가 어설프게 1 더하기 1은 50입니다라고 해왔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백선엽 장군의 공은 완전히 짓밟히는 이 상황에서 정률성 역사공원 같은 게 버젓이 들어온 현실을 만들었거든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걸 윽박 찌르고 야 이 바보 멍청아 이것도 모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1 더하기 1이 왜 2냐면 사과 여기 하나 있지 이거 이렇게 친절하고 젠틀하게 말해주는 애티튜드가 중도인 것이지 명확한 결과 자체를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 분명히 미국과 캐나다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먼저 쿠로시오 해류를 받아들이는데 문제 삼지 않는데 야 그래도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위험한 걸로 할까? 답을 바꾸는 게 저는 중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도에서 접근하는 방법에서 이것도 모르냐? 너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 빨갱아? 이게 아니라 아 너가 그럴 수 있다. 우리나라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왜곡된 측면이 있어서 근데 한번 들어봐. 자유시 참변이란 게 있었는데 그때 무장독립군들이 명맥이 다 끊겼대. 근데 그걸 레닌한테 보고해서 금화 100루블이랑 권총받아서 자랑한 사람을 우리 육사들이 기려도 되는 거야? 라고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설명하는 게 중도인 거죠. 답을 가지고 타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동조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게 중도가 아니라 중도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네. 둥글다라고 했던 갈릴레이의 정신으로 네. 저희가 더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게 진짜 중도의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청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또 중도를 사로잡기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세대가 아마 2030 청년 세대일 겁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청년 본부장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대선 직전 연말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죠. 당대표가 가출을 두 번 하질 않나. 뭐 대선 후보 보고 연기만 하라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언행 때문에 선대본도 깨지고 이기던 지지율이 두 자릿수 가까이 이재명 대표에게 뒤처지는 그런 결과들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돌이켜보건대 2022년 1월 2월 대선 있기 전 두 달 동안은요.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청년보좌역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선일보에서 우리가 대선 승리한 그 다음 주 주말에 특집으로 지면 한 면짜리를 깔았던 청년보좌역 특징인데요. 그 콧대 높은 조선일보가 청년보좌역 그룹을 윤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라고 평가하면서 한 면을 통째로 내줬습니다. 이 청년보좌역이라는 건요. 대통령님의 아이디어로 그 당시 저와 전략부총장이었던 윤한홍 의원에게 이걸 한번 만들어보라라고 하셔서 최종 면접을 제가 받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있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2030 청년 인재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 뽑은 사람들을 뽑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본인들끼리 뭐 당직자나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청년들만 있는 단톡방에서 회의를 해서 매일매일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 그리고 어제 공개된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 중에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 이런 리포트를 매일매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 내용들을 A4 두 장 정도로 축약해서요. 저희가 매일 아침 대통령님께 올려드리고 그 당시 선대본부장이던 권영세 장관님, 상황실장을 하셨던 윤재욱 원내대표님께 매일 전해드렸어요. 당협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을 많이 뽑을 겁니다. 도당에서도 청년 대변인이나 요즘은 뭐 청년 보좌역 저것도 그때 시도당마다 다 만들었었거든요. 당협에 청년위원장들도 있고 청년위원회도 있고 여러 청년들을 뽑는데 이 청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면요. 당협위원장이나 사무국장님이나 또는 당협의 여러 기라성 같은 시의원, 구의원 이런 선배님들이 얘네들을 내가 이런 활동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순간
얘네는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잘 안 따라올 거예요. 20대, 30대만 돼도 저도 뭐 30대 후반이지만 머리가 다 커서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냥 이 친구들한테 그 이름이 청년 보좌역 그룹이건 청년 위원회건 청년 대변인단이건 너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건 한 달에 한 번씩이건 너네 마음대로 모여서 행사 기획이든 당협위원장한테 하고 싶은 말이건 우리 지역 발전이나 우리 지역의 여러 현안 중에 해결될 것이건 그냥 다 정리해서 들고 와라. 물론 그 중간에 의견을 소통하는 사람은 한 명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걸 100% 수용하진 않더라도 청년들이 데이트하기도 바쁘고 알바하기도 바쁜데 시간 쪼개서 한 달에 한 번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내밀어온 그 안에 대해서 당협위원장과 당협이 조금이라도 듣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미심쩍고 이게 맞나 싶어도 한번 해보려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 빈도가 활동하는 그 열정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사, 내가 만든 행사, 우리가 기획한 것에 야 청년들 너네 와서 이걸 도와 여기 참석해 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정말 나중에 구의원 공천받고 싶은 청년들 정도 말고 일반적인 동네 청년들이 합류하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당직을 맡기고 뭔가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준 다음에 권한과 책임을 자율성 있게 부여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청년 보좌역 면접장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대로 권한을 주시고 거기서 만들어온 아이디어 중에 분명히 한두 가지는 당협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받아들일 만한 게 뭐라도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 청년들이 당협 활동에 재미를 느낄 거예요. 청년 보좌역들도 뭐 월급이 있어서 했습니까? 뭐가 있어서 했습니까? 대통령 후보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 킬된 것도 엄청 많았죠. 그러한 어떤 자율성이 저는 당협에서 또는 당에서 청년들의 활동을 보장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 보좌역 제도는 그 당내에서 청년 하는 분들은 오히려 다 반대하고 안 하고 싶어 하던 것을 대통령님의 의지로 저희가 관철시켜서 대선 내내 대박을 냈던 아이템인데요. 작은 단위의 이 청년 보좌역 그룹, 당협위원장들이나 사무국장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걸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청년 쓴소리 그룹 하나 만든다. 동네 청년들이 매달 우리 당협에게 바라는 것, 쓴소리하는 것 그룹으로 하나 만들어준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쓴소리들을 우리가 한 달에 하나씩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약속하고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참여도가, 활동에 대한 열정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서 재미를 느끼면 당협에서 기획하는 다른 행사들에도 불렀을 때 오는 청년들도 늘어날 거예요. 가만히 냅둬도 그 청년들이 동네 친구 손잡고 와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당협에서 말하는 건 들어주더라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7개월, 8개월 저는 충분히 9월부터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간과해서는 안 될 교훈이나 노하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 보좌역 그룹이라는 걸 대선 때 운영할 때 대통령의 청년 쓴소리 자문단이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이 청년 보좌역들의 수많은 의견이나 쓴소리 등이 언론으로 먼저 노출되거나 먼저 튀어나가서 마치 당내 기성세대 그룹과 청년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걸 관리했던 청년본부장인 저와 실무를 맡았던 최연우 보좌관,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 보좌관이었고 지금은 행안부 장관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면담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전달되게 최대한 우리가 보장할 테니 너희들도 청년 보좌역 여러분도 이거 가지고 자기 정치할 생각하지 마라. 이 중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한두 사람이 튀어서 기자들과 먼저 접촉하고 우리가 이런 쓴소리 냈다 막 자랑하고 우리가 이 의견 냈는데 선대본에서 안 받아들여주더라 이렇게 불협화음 만들면 나머지 수십 명의 청년들도 자기 이야기할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 그 대표적인 청년들의 쓴소리가 먹힌 예시가요.
대통령께서 그 롤이라고 하죠. 컴퓨터 게임 롤 아십니까? 그 롤 프로 게임을 관전하러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정치권 국회의원분들의 생각은 갔으면 당연히 마이크 잡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 e스포츠 발전시키겠습니다 한마디도 하고 그 경기가 하필이면 페이커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연봉이 100억 넘는 프로게이머가 출전하는 경기였거든요. 대기실 가서 페이커 등도 두드려주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전이잖아요. 근데 청년 보좌역들이 게임 행사 가신다는 기사 뜨자마자 가장 힘주어 강조했던 게 가서 절대 이 주인공 자리를 게이머들에게서 뺏어오면 안 된다. 맨 뒤에 구석자리 가서 조용히 관람만 하고 오시라. 특히 선수 찾아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의견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했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 그리고 하태경 게임특위 위원장님,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세 분 정도가 롤 프로 게임장으로 갔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맨 뒤 구석자리에 어두운 자리에 조명도 잘 안 드는 자리에 앉아서 그 게임 몇 시간에 달하는 게임 경기를 다 보시고 마이크 한 번을 안 잡고 선수 대기실에 안 내려가고 그냥 왔습니다. 가끔 카메라에 비치긴 했죠. 기사는 많이 났죠.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게임 커뮤니티의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어라! 대선 후보가 정치인이 왔는데 이렇게 게이머들 방해 안 하고 게임을 즐기러 온 관객들 방해 안 하고 조용히 정말 진정성 있게 게임만 보도 간 거 처음이네? 되게 반응이 좋아졌어요. 사실 국민의힘이 셧다운제니 뭐니 하면서 게이머들 집단에게 되게 비호감을 많이 산 정당이거든요. 근데 청년들의 쓴소리 듣고 행동하니까 기존 정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용히 왔다 가는 행보를 했을 뿐인데 그게 점수를 딴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청년들에게 아까 말해서 우리 당협에 우리 지역에서 내가 뭘 하면 좋겠니? 내가 평소에 하는 것 중에 뭐가 마음에 안 드니라고 말했을 때 걔네들 말 듣고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당협을 넘어서 당 운영과도 관련된 것인데요. 이 청년 보좌역들이 본인들의 쓴소리를 먼저 자랑하고 먼저 막 광파리를 했다면 우리가 이거 게임 뭐 가서 조용히 왔다 갔다 하시라 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대 의견도 있고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선대본의 어떤 중진 의원이 무슨 소리냐 간 김에 인터뷰도 해야지 했을 때 이 청년 보좌역들이 기자들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의견 냈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더라. 국민의힘 진짜 안 될 꼰대 정당이다 했으면 막 싸운다고 기사가 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청년들 말 듣고 아무리 잘했어도 잘한 건 다 사라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싸우더라. 청년들과 기성세대 분란이 일어나더라만 남아요. 지금도 우리 당을 향해서 쓴소리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저는 대부분은 충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당협 내부에서도 뭐 청년 그룹을 만들건 쓴소리 그룹을 만들건 뭐 원로분이건 청년들이건 쓴소리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정말 우리 당이 우리 대선 후보가 우리 당협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쓴소리는 좋은 결실을 맺어서 나중에 야 이게 반응이 이렇게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서 누가 쓴소리 해주고 누가 비판해준 거 덕분이었더라라고 뒤늦게 알려줘야 되는 거지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쓴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기 정치가 되어서 시끌시끌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부 분열이고 자기들끼리도 입장 정리 못하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정당, 분열하는 정당에게 염증을 느끼고 분열하는 정당에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국정 운영권을 위임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제가 청년 보좌역이라는 그룹을 벤치마킹해서 여러분 당협에 많이 만들라는 조언을 드림과 동시에 당협 단위에서건 시도당 단위에서건 중앙당 단위에서건 쓴소리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가 났을 때 뒤늦게 자랑해도 늦지 않은데 쓴소리 하는 것 자체를 자기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 내가 쓴소리 했는데 누가 안 들어주더라. 사무국장님들 당에서 그런 분들 많죠. 당협 가면 막 쓴소리 많이 하는 원로분들 막 이런 분들 있는데 그거 자체가 본인 정치의 동력이 되어서 당협을 두 쪽 내고 세 쪽 내면
그 당협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원들이 그 당협을 보면서 신뢰를 할까요? 그 중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쓴소리와 여러 조언들과 고언들은 내부에서 우리끼리 끌어안아서 듣고 토론하고 해결해서 국민들 보여있는 밥상에는 정리된 하나의 밥을 내놓아야지 한식을 할지 양식을 할지 일식을 할지는 우리끼리 뒷주방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래 오늘은 한식이다 소비자인 국민들 밥상에 한식을 내놓아야지 아니 밥 먹겠다고 식당에 왔는데 손님 앞에서 주방장이랑 카운터 보는 사람이랑 가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한식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일식이 대세다 아니다 이제 좀 밥은 질리니까 스파게티 해야 된다 이러고 지지고 볶고 앉아있으면 그 식당에 다시 가겠냐는 거죠 그 원칙을 중앙당에서 지킬 수 있게 당협의 사무국장님들도 힘을 주시고 당협 차원에서도 쓴소리하는 청년그룹을 많이 만들되 그들의 쓴소리를 수용하고 토론하는 것은 제발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서 하는 게 프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동의한다면 잠도 깰 겸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중앙당이 지도부가 쓴소리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답게 우리 뒷주방에서 결론 내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당협의 사무국장 선배님들께서도요 청년들에게 많은 자유가 권한을 줘서 제2의 이 청년보좌역 신드롬을 우리 당에서 한번 우리 당협에서 우리 당협의 선거 캠페인은 구의원 시의원이 짜준 게 아니라 청년들이 와서 짜준 거야 우리가 맨날 가는 그 동선이 아니라 안 가는 골목에 한번 가보라고 청년이 누가 시켜서 내가 가봤는데 반응이 좋더라 이런 것들은 좋은 결과 내고 나서 많이 많이 자랑하시되 동시에 그 쓴소리하는 청년들과의 진정성 있는 면담과 교류를 통해서 일식을 할지 한식을 할지 중식을 할지 손님 앞에서 드러내고 싸우는 그런 일은 없도록 당협 운영을 잘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요. 청년 보좌역도 만들고 뭐 자율성 있는 그룹도 만들고 권한도 다 주는데 아니 만나서 얘네들이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역사상 최악의 청년 접근법 중에 하나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막 가죽 자켓 입고 선글라스 끼고 힙합 막 했던 거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갑자기 틱톡에서 막 그 당시 유행하던 댄스 그룹 춤추고 했던 거 이렇게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오버하는 게 제일 최악의 접근법인 것 같아요 그건 냉소를 사고 조롱을 삽니다 저도 요즘 20대들 만나면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가 요새 20대들이랑 무슨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잘 들어줄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막 대화 주제를 우리 당의 청년 당원들, 청년 위원장들 어렵게 모아놓은 청년 보좌역들이랑 이야기할 때 막 요새 유행하는 넷플릭스, 아이돌 이런 거 막 공부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 티가 나요 억지로 공부한 그리고 그 친구들도 당에서 활동을 하고 뭔가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의사를 품은 마음이라면 보통의 청년들보다는 훨씬 더 사회 문제와 대한민국 미래에 관심이 있는 자원들일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뭐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할 때도요. 정치에 관심이 1도 없는 청년들도요. 연금 이야기하면 눈이 달라질 겁니다. 왜? 이거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문제거든요. 직장생활만 시작해도. 여기 연금에 저는 건강보험까지 좀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는데요. 그냥 막 어려운 정치 이야기나 민주당이 잘하니 못하니 윤석열 정부가 잘하니 못하니 이런 이야기 전에 야 국민연금 너네 너무 많이 내지 그리고 너네 취업하고 나면 연금 내야 되고 건강보험 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내지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하 이거 참 답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연금 개혁 인기 떨어지고 지지율 떨어져도 한다더라 우리도 진짜 고민하고 있고 너네들 목소리를 많이 반영할 거야 라고 접근을 해보는 게 제가 지역 당협에 특강을 갈 때마다 청년들에게 어떻게 첫 대화의 물꼬를 트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금 문제는요 정치에 전혀 무관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도요 이게 다 메인 글에 올라요 어젠가 엊그제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정부의 연금 자문위에서 돈 더 많이 내게 하고 받는 시간 늘리게 하겠다. 이걸로 주말이 내내 들끓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물론 저도 무엇이 정답이다,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찾아 나가야 되겠죠. 다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선배님들 아시는 것처럼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개시 연령제를 시행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보험료율 인상, 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상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했죠. 이명박 정부 때 공무원 연금 지급률 인하 및 요율 인상으로 연금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역시나 공무원 연금 납입액 조정과 지급률 인하라는 전체 연금 재원을 위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지지율 80%를 가지고 뭘 해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놀랍게도 연금의 이응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김대중 노무현 포함 보수 진보 상관없이 연금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재원에 대한 고민과 표가 떨어지는 걸 알고서라도 약간의 개혁이라도 했습니다만 놀랍도록 단 하나의 개혁도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젊은 사람들에게 2030 세대에게 부당하지 않도록 이게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 하여도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도 노력할 테니 연금에 대한 너네들 의견 있으면 좀 알려줘. 그래야 우리가 이거 바꿀 수 있어. 이거 안 바꾸고 5년 넘어가면 나중에 너네들 20년 뒤에 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 뭐라도 좀 같이 바꿔보자. 이 연금 문제를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막 문재인 정부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이럴 필요 없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드러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마음을 열면서 다가오고 자연스럽게 민주당을 심판하게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당연히 부동산 문제인데요. 빚 이야기 먼저 하죠. 네. 저 보시는 표 되게 심플하죠. 우리 국가 채무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총 한 600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 만에 400조 넘게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서 1000조를 돌파했죠. 근데 저는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 때 600조 이러면 잘 안 와닿아요.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쌓은 빚이 600조입니다. 근데 이승만 정부부터라고 하면 요새 애들이 다 되게 까마득한 역사 이야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쌓은 국가의 빚이 600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400조를 털어먹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코로나가 어떻고 뭐고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라도 돈을 풀어도 정도가 있고 빚을 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5년 자기 임기 내에 400조를 더 늘려서 국가 채무를 1000조를 돌파하게 만듭니까? 이 빚을 결국 지금의 2030과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미래 세대들이 다 갚아야 된다. 이거 말 되냐? 빚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다른 것들, 디테일한 방향들, 너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우리가 더 잘할게.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무책임하게 빚을 400조, 500조 늘리는 그런 짓을 안 하려고 공무원들한테 욕먹어가면서 뼈를 깎아가면서 예산 적게 쓰려고 노력한다. 내년에 총선인데 우리도 마음 같아서는 예산 펑펑 쓰면서 막 너네한테 긴급재난지원금 무슨 명목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 50만원씩 100만원씩 꼽아주고 싶은데 야 진짜. 근데 이거 너네 좋으라고 이 빚을 안 늘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금 문제와 국가... 네, 이왕 치신 거 계속 치셔도 됩니다. 연금 문제와 국가 채무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온 이 부동산 문제는요,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세 가지 이슈이고요. 민주당이 문재인이건 이재명이건 그 누가 됐건 입도 감히 뻥끗할 수 없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중도가 답을 바꾸고 답을 타협하는 게 중도가 아니라 똑같은 답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태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중도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저보고 민주당 욕하라고 하면요, 저 유튜브에서 퇴근길에 그냥 자동차에서 라이브 켜서 한 20분, 30분씩 민주당 욕만 하다가 끄거든요. 우리 민주당 욕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재명 같은 잡범이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역에 국민의힘 찍었다가 민주당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유권자들,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비호감 정서를 가지고 있는 험지의 유권자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2030들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얼마나 대북 주적관을 무력화시켰고 이재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뭐 재판 방해를 하고 있고, 이건 좀 중급자 과정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 심화 과정입니다. 초급 과정에서는 우리가 영어 배울 때도 ABC부터 하고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부터 해야지 바로 막 어려운 전문 용어 들어가면 영어 자체가 거부감 들게 되잖아요. 초급자 과정에서 특히 청년들한테 연금 문제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십시오. 연금 문제. 우리는 적어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 국가 빚 안 늘리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다른 거 잘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빚을 안 늘리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는 건 순전히 2030을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하던 그 패닉 바잉의 시기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많이 안정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2021년에 패닉 바잉을 했다가 네, 저희 아파트 단지 신고가를 찍고 나날이 추락하는 아파트 가격과 오르는 금리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영끌족이라서 잘 아는데 네, 뭐 제 개인의 슬픔이지만 전반적으로 2030 세대를 바라보면 많이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좀 소프트한 그러나 돈 문제, 2030 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는 돈 문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당협에서 이 친구들 모아서 당협위원장인가 간담회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할 때에도 뭐 민주당이 나쁘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중급 과정으로 남겨두시고 우리가 연금 문제나 국가 채무 문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장 뾰족한 답은 없더라도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진정성 있게 2030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정당이다 라는 점을 많이 어필하는 게 우리 각 주요 당협의 컨텐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청년 보좌역처럼 누가 개입하지 않고 너네 하고 싶은 제안 마음껏 해봐라. 그럼 적어도 내가 한 달에 하나는 청년들이 제안한 거 뭐가 됐든 한 달에 하나는 들어줄게. 당협이 그 청년들의 제안을 받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험지와 격전지에서도요, 이 청년 당원들의 씨앗이 더 많이 뿌려지고 줄기로 열매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현장을 훨씬 모르는데 대선 때 뭐 청년본부장 해봤다고 청년 최고 한다고 주제넘은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저어되고 좀 민망하고 면구합니다만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자리들 더 많이 만들고요. 오늘처럼 최고위원인 제가 우리 사무국장 선배님들께 이야기하는 자리도 좋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또 최출신 원장님과 함께 지역의 사무국장 선배님들이 지도부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가 와서 좀 오래 듣는 그런 시간도 총선 전에 또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2030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승리하는 230여 개의 당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